신하게 뿜어져 나오는 달큰한 내음이 발길을 붙잡는 이곳. 그 향의 원천이 무엇인가 했더니 공장을 가득 채운 것은 바로 우리의 술 막걸리.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요. 이쪽이 주위 공정이고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술을 만드는 공정이 좀 있습니다. 이곳에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건 단연 주원료인 쌀. 깨끗이 걸러진 쌀이 직행하는 곳은 이게 발효탱이에요. 압도적 크기를 자랑하는 발효 탱크. 이만한 크기의 발효 탱크가 무려 30개나 있다는데요. 탱크마다 발효 시간이 제각기 다르고 그 시간에 따라서 술의 맛도 당연히 달라진답니다. 이렇게 뽀얗게 잘 빚어낸 술은 깨끗한 벽에 담겨 우리와 만날 채비를 마치는데 쉴 새 없이 돌아가는 막걸리 틈바구니 안에서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이들. 그런데 가만히 지켜만 보는 게 아니라는군요. 무수히 많은 막걸리를 지나보내다가 딱 선택한 이것. 다 똑같아 보이는데 특별히 골라낸 그 이유가 뭘지. 피할 수 없는 그녀의 매너는 뭔가 다름을 눈치챘다는데. 혹시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 차이를 보셨습니까? 아니 대체 뭐가 다르다는 거죠? 그냥 붙어있는데 얘는 여기가 떨어졌어요. 그 가까이 들여다봐도 그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자세히 확인해 봅시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역시나 모두 똑같이 생긴 병들 뿐인데 그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달인. 아하, 자세히 보니까 아주 미세한 틈이 벌어져 있긴 하네요. 캡플량이 제일 많은데요. 캡이 안 닫힌 것도 나오고, 캡이 삐뚤어서 닫혀서 나오고, 이물도 들어가 있는데 막걸리는 나오기가 힘들어요. 자, 또다시 병 하나를 빼내는데. 자궁에서 가끔 좀 이제 그런 건 미세한 것도 다 빼야 되거든요. 거기는 액량이죠. 그 채워진 양까지 확인한다니까 참 놀라운 일이군요. 지금의 능력을 얻기까지는 응당 그에 따른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터 하루 종일 돌아가는 막걸리 병망보다 멀미가 날 지형이었지만은 퇴근 후 집에 와서도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막걸리 생산량만 해도 30만에서 40만 병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이기에 달인이 검수해야 하는 양도 약 15만 병에 달하는데요. 15만 병에 달하는 막걸리를 한 병 한 병 작은 틈 하나 놓치지 않고 검수해야 하기에 달인의 눈동자는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눈동자의 움직임이 막걸리보다 더 빨라야 하기 때문에 1분에 약 200번씩 움직인다는군요. 사람들에 비해 눈에 띕니다, 되게.